첫 순서로 본 해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 해약서는 환경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함께 미세먼지 및 질소사항을 저감장치, 부착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질소사항을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개발을 했고요. 양 공항공사와 한국자동환경협회는 각각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및 홍보 지원 등 저감 부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을 협력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김혜민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김혜민입니다. 오늘 노후 대형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주소산업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PM낙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해각수를 이상의 도움을 보게 했으며, 아울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부의 정책적 노력에 언제나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우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강문수 회장님, 한번 업무 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 동참해 주신 인천 국제공항공사 양기범 시설공장님, 한국공항공사 이현성 건설기술공장님을 비롯한 내외 임원분께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신 바와 같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최우선 아젠다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올해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간주하여 그간 보완도 대책을 다방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0년 초부터 2018년까지 1조 6천억 원 투입하여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최우적으로는 노후 경차, 조기 폐차, DPF 폐차, 건설기계 적응해 조치 등 다양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본 예산에 더하여 대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PM낙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이러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에서도 총 중량 10톤이 넘는 노후된 경유 대형 버스나 승합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집중적으로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가속하기 위해 국가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기간이 여타 저공해야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PM낙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이번 공항공사 및 경차환경협회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 공참을 계기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MOU 참여 기관의 지속적인 사업 홍보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전원 공급 장치,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최근에는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수소차 충전소까지 저희가 하고 있어 에너지 환경 부분에 또 많은 관심과 실행을 하고 또 미세먼지 저감에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협약으로 해서 감면되는 주차료의 어떤 그런 크기는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사 참여 자체의 의미를 보고요. 이런 한 걸음이 향후에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많은 환경관련 정책들에 동참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공격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앞으로 더 충실히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연대된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관계 여러분들과 함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부 협약에 우리 공사가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 의식을 주관해주신 환경부 김영민 과장님과 자동차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안문수 협장님,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양기범 시설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해방은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진 현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보응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및 지수 사용하고를 저감을 위해서 공항에서 출입하는 화물 차량 등의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부착료 감면 및 홍보 등을 통해 부착 사업이 활성화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환경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개발시설 계기로 각 기관들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더욱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협회에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김영민 과장님, 그다음에 양 본부장님,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대표해서 오늘 이렇게 해답식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열심히 해주신 강일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협약 체결에 협조해 주신 공항공사나 인천공항공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저감장치 사업은 특히 PM낙스 동시저감장치는 환경부에서 2013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약 1200대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도 많은 차량들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협약을 계기로 저희가 원하는 목표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부착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기의 미세먼지가 하루빨리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